이 문제는 왜 틀렸을까? 뭐 이런 것 때문에 헷갈렸나? 나머지는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. 마이너스 1 기억부터, 기억은 그림에서 보면 마이너스 1에서는 연속이잖아. 미분 가능이기도 하고. 위에는 뭐 그림에서 바로 알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억은 맞다. 니은부터 한번 봅시다. 마이너스 1 플러스 1.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만약에 헷갈린다면 지원하는 게 좋을까? 마이너스 x를 만약에 t라고 하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간다. x 그럼 t는 어디로 갈까? 아, 실수. 플러스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죠. 여기다 마이너스 달아줍니다. 마이너스 x는 t. 이 친구는 어디로 갈까?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지. 얘를 마이너스를 곱하면 반대로 푹 넘어가서 t는 이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? 그럼 t는 1의 마이너스 자극한.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한하고 얘는 이렇게 가겠네. 그래서 x가 1로 가면 t는 이렇게 했네. 그러면 주어진 식은 리미트에서 t가 1 마이너스로 갈때 ft. 얘를 물어보는 거랑 같겠죠. 1의 자극한이니까 이쪽인 거잖아. 이가 되죠. 근데 F1은 1. 그래서 둘은 다르다. 제한하는 게 헷갈리면 숫자를 대입해 보든가.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이면 실제 값은 어디 정도 지날 것 같아? 마이너스 한 0.9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대입법틱하게 생각을 해 보면 마이너스의 우극한을 한 마이너스의 0.9다. 아, x가 마이너스 0.9로 다가가고 있대. 그러면 마이너스 x는 어디로 갈것 같아? 부호만 바꿔주면. 이 마이너스 x는 플러스 0.9에서 1로 다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. 대입법적으로 보면. 그러니까 fx에서, 아, 1의 우극한이구나. 극한값이 2가 되구나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? 대입법으로.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. 둘은 다릅니다, 여기가. 그 다음에 ㄷ. 0에서 연속이냐? F의 0 플러스랑 F의. 얘가 0 플러스면 전체는 1 플러스겠지. 얘 비교해보고, F의 0 마이너스면 얘는 뭐가 될까? 1 마이너스겠지. 얘랑 F0, F1이랑 이세개 비교해봅시다. 0 플러스면 0의 우극한 2, 1의 우극한 1, 그 다음에 0에서 좌극한 1의 좌극한, 그 다음에 함수값은 2, F1의 함수값은 1이니까 2. 세개 같네. 연속이죠. 그래서 얘는 맞다.